문을 열고 차 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아 차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냥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는 들어가요. 그러니까 거기가 동해. 동해시 경찰. 동해시에서 동해시 안에 있어요. 북쪽으로. 예. 네. 속초 쪽으로 네. 가다 보면 동해항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거기. 동해항 바로 옆에. 네. 그 군사 시설이다. 예. 네. 해양 경찰 저 방파제 그 동해 가가지고 낚시가게 들어가가지고 네. 아 그래요? 동해 해양경찰 그 어디로 가냐? 해양경찰? 네. 그러면 거기는 그러니까 군사시설이니까 일반인은 못 들어가는데 개방을 해줘요. 아침 7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그럼 거기는 포인트가 뭐가 잘 나? 저기 감생이하고 감생이 대왕문어 감생이하고 대왕문어가 나온다. 대왕문어가 나와요? 에 이거는 낚시꾼 뻥이다. 대왕문어 그 나오나? 내가 두 마리 잡았어. 근데 문어 잡는 가보세요. 문어 잡는 사람도 뒤에만을 장하기만 하는 것이야. 막대기 기근. 아 물에 들어가서? 그 안에가 그 이렇게 저기 산 같이 벼랑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아 그래 이 쑥 들어온다. 들어온다. 그 뭐야 절벽 같이. 네. 절벽 같이 이렇게 감싸져 있어. 그 방파제가 여기. 한규칙에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 물이 바닷물이 요 앞에까지 와 있는데, 예. 요 방파제 끝에까지는 물이 얕아. 물이 얕아요. 예, 예. 다 보여. 그 장화 신고 긴 막대 고 문어 잡으러 다니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 돌 일종의 돌문어 아니에요? 돌문어? 문어. 포항에서 포항 유명한 돌문어? 아니요, 대왕문어. 대왕문어가. 문어가 엄청나게 많대. 거기가 방파제 이쪽이 수심이 엄청 깊대요. 아, 그러니까 수심 깊은 데서 네, 그 얘네들이 올라오는 아, 그러니까 대왕문어는 원래 수심 깊은 데 있잖아요. 네, 네. 그 방파제 이쪽은 그 해양경찰 매단인 데 수심이 깊대요. 나도 그 월급 때 던져 보면은 수심 깊은 거 안 깊은 거 알잖아요. 낚싯바늘 분들이 쫙 그렇죠. 예, 예. 한참 빨려 내려가요. 그 큰 배들이 다니니까 거기가 수심이 깊은 거예요. 아, 거기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문어하고 감성이 잡으러 가실 분들은 그쪽 포인트를 네. 낮에 네. 아 낮에도 나온다는 얘기죠? 그 낚시꾼들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낮에 밤에는 이제 군사기니까 나와야 되고 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만 거기 가더라고. 아 동네 사람만 동네 사람 아 이 또 좋은 정보 요거는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낚시가게 들어가서 해양경찰 방파제 어디로 가냐 물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나도 거의 한 10년 이상 다니다가 낚시가게에 단골되니까 가르쳐주더라고. 대왕문어는 그냥 푹 저기 저 삶아가지고 그냥 쑥쑥쑥 썰어서 그냥 대왕문어 아니고 문어는 그렇게 먹으면 다 맛있죠. 그쵸? 그러면 저 쭈꾸미 그 저 애기 낚시하고 산발이 그 물을 받고 가야 되겠네. 그죠? 아 그니까 미끼는 미끼 없죠? 미끼 없어요. 그니까 문어는 미끼 없고 반짝이 달라. 애기 낚시 있잖아. 네. 그리고 네. 반짝이 비닐로 네. 반짝이 있는 거 있어. 네. 요렇게 세 개 밑에는 이제 세 개짜리 요래 그 위에 아, 애기들 그 해갖고 그거만 넣으면 문어가 여기 설. 아 그 지역이 거기가 이상하게 그 대왕문어가 모여든다고 그러더라고. 희한하네. 나도 두 마리 잡았어요. 원투대로. 원투대로 두 마리. 네. 야. 펼치니까 이만하더라고. 그, 저기, 그래요? 올라오잖아요. 우리 망사 있죠, 망사. 예. 중형. 예. 거기 다음에 꽉 차요. 오. 한 마리가? 아, 펼치면 이만해요. 네. 이만해. 와. 그 망사에 한 마리 들어가면 꽉 차요. 아. 이제 저거, 애기 낚시하고, 산발이, 비닐로 있는 산발이하고, 그래 갖고 가야 돼. 애기 낚시? 저 쭈꾸미 잡는 거. 쭈꾸미 잡는 거. 한 세 개 달고. 예, 예. 밑에다가 산발이. 그저 숭어 펼치기 하는 거. 예, 예. 후보에다 닮면 돼. 거기 가보면은 딱 그 장대 긴 거 해가지고 낚싯바늘 세 개 큰 거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장어 싣고 그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 봐요. 아 알겠습니다. 요 저기 딱 이게 대왕문어는 일단 장어보다 더 낚시대 그냥 세게 끌고 가버린다. 낚시대를 끌고 간다. 네, 모르고 그냥 놔두면. 아 그리고
입질이 오면 그냥 낚싯대가 팍 쉬어요. 팍 휘면 네, 걔네들은 물면은 그냥 바로 땡겨버려요 그냥. 자 그러면은 걸리면은 그때 대왕문어가 이 바닥에 빨판 붙이기 전에 네, 물 위에 살짝이라도 띄워야 돼. 빨리 땡겨가지고 네, 바닥에서 띄워야 돼. 그러니까 물 위에 띄워서 네. 그냥 강제 집행으로 네, 그냥 강제 집행해야 돼. 해야 된다. 네, 바닥에 붙지 않게. 그리고 이제 붙으면은 뭐 밑걸림처럼 네, 꼼짝 안 한다. 절대, 절대 안 떨어져. 하하. 알겠습니다. 경험자들하고 따라다녀야 돼. 아, 오징어야 먹물 푹 쏴가지고 그 자리에 가만히 숨어 있는 것 같이 가만히 있잖아요. 네. 오징어, 저 문어는 바로 도망가. 그러니까 확 끌고 간다. 네. 그때 제압해야 된다. 네. 그 물 위에 뛰면은 어찌 됐든 끌고 오거든요. 그게 바닥에만 안 붙어. 아, 그게 크니까 우리 밥상 있잖아요, 크다는 거. 네. 펼치면 그만하다고 생각해요. 오. 아르대왕으로 이제 한번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그 낚싯대를 다 바꿔야 돼요. 대를? 대하고 리라고. 아, 센 걸로. 이게 그 물면은 주변 사람들이 낚시하다가 다 몰려들어요. 그 이 앞에 오면은 다 서로 막대기로 끄집어내죠. 발굴이. 네, 발굴. 아, 이 사람. 릴 던져놨는데 거기를 타고 가냐. 아이 됐어요. 깔뿌리 이런 거 있어. 그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떡이만 하면 그냥 걸고 네, 걸어서 땡기면 되니까. 긴 막대기 안아가지고 와가지고 끄집어내줘요. 앞으로. 아하. 갈고리 걸어. 그러니까 연안까지 일단 제 앞에서 가지고 네, 오면. 오면은 아니, 저만큼 오잖아. 어머. 네. 긴 막대기 있어. 깔뿌리 있어. 그걸로 이렇게 갈고리로 걸어서 올려. 그걸로 땡겨줘요. 땡겨. 네. 안 그러면 걸지는 못하니까 랜딩, 땡겨. 아 랜딩이 안 되니까. 요 와서 이제 들어올려. 아하. 저도 한번 아무나 잡는 게 아니에요.